따라서 초미세먼지가 거의 안 잡히는 곳이 우리 동양입니다. 생존의 달인 맞다 아니다. 아니다 맞다. 동양군 공무원 최고.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시죠? 오랜만입니다. 네. 예. 제가 서울 광장에서 고추를 열심히 홍보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는데, 네네,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직접 왔습니다. 군수님을 한번 직접 네.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상북도 영양군수 오도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영양군은 청산녹수의 고장, 그리고 문향의 고장. QR코드는 처음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네, 네. 군수님께서 성과가 참 좋다라는 말을 저희 또 기자들도 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지난 3년간 네. 행복 경영 만들기 위해서 그 밖으로는 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었고요. 안으로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특히 31번 국도 선형개량 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치를 하려고 올인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또 샛별마을 사업, 도시재생 사업, 색강 살리기를 그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 우리가 기획회의를 하고 네네. 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네. 생활민원 바로 서비스 예예. 이게 좀 굉장히 인기 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예, 우리 영양군은 노인과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분들이 사실상 그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생활 불편 민원을 우리 행정이 직접 찾아가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장이 네. 났다. 네. 전기가 안 들어온다. 네, 네, 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바로 출동을 하길래? 그 어떻게 우리가 하길래 바로 출동을 하나요? 바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680-8585입니다. 네. 요즘은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방충망 수리입니다. 방충망을 현장에 달려가서 바로 우리가 수리를 해드리고 네. 해서 취약계층들이 더 혜택도 더 받겠네요. 기초수급자라든지 노약자 이런 분들은 그 10만 원 넘으면 무상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10만 원 넘을 경우에는 네, 네. 그냥 그 부품 네. 비용만 받고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어르신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도움을 드린다면 네. 몸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양한 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라면은 우리가 목욕 바우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에 목욕권 5천 원짜리 한 매씩을 발령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 스피드 자주 시스템이 네. 굉장히 돋보인다. 네네. 그래서 유기한 민원 스피드 자주 시스템이 뭐죠? 우리 민원 신청을 하면은 그 시점부터 그 처리 과정들을 오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수치로 표현이 되니까 네.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또 그다음에 주민들이 과정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네. 제도인데요. 네. 네. 실제 그렇게 성과가 있다, 없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맞다. 네. 맞다. 우리 스피드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을 처리하니까 행정이 바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 신속한 처리율이 그 담당자별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알리고 그렇게 또 우리가 그 통지를 한번 알려줌으로 해서 민원 처리가 좀 빨리 진행되는 그런 효과. 복합 민원이 있습니다. 네네. 복합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인이 개별 부서에 찾아다녀야 되는데 우리 민원실에서 복합 민원 처리 그 팀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그런 민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하고 네. 인터뷰를 잠깐 하고 있는 동안에 네, 네. 군수님 그냥 제 느낌입니다. 네네. 민원은 다 죽었다예요. 우리 민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뭐 네. 무슨 또 뭐 대책이나 시책이 있습니까? 그 요즘 이제 민원 그 민원인들이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욕구가 또 다양하고요. 네. 때에 따라서 보면 이제 조금 위압적인 그런 네. 민원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서적으로 위압을 당해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상담제를 운영하고 또 교육을 하고 또 저희들은 반기 일내 기관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수와의 대화의 시간을 운영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혹시 뭐 그런 애로사항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네. 사실은 이게 군수님이 공직자 출신이어서 또 이런 애로사항을 잘 풀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자 출신이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네. 또 이제 내부를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직원들이 네. 더 힘들겠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원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우리 영양군의 얼굴이다. 또 영양군수를 대변한다 생각하고 그분들이 군정이 우리 민원 서비스 실천하는데 최일선에서 같은 노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로서 참 든든합니다. 우리 공직자 최고 한번 하시죠. 우리 공무원 최고입니다. 영양군 공무원 최고. 네. 사실은 군수님이 어쨌든 직업 공무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네네. 또 굉장히 열심히 해서 오늘의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생정의 달인 맞다 아니다. 아니다 맞다. 뭐 행정의 달인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경험을 많이 쌓았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이제 우리 결국 국민들을 위하는 부분은 우리 공직자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저희도 이제 민원봉사 대상을 2002년도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할 때 그 인감 대리 발급 사실 통보제를 우리가 제가 그 당시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인감이 이제 간접 방식이다 보니까 인감 위변조가 많았습니다. 대리 발급할 경우에는 바로 통보를 본인인데 당신인데는 어떠한 목적으로 그 인감 증명서가 발급됐습니다라고 바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부분이 전국 시책화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그 인감 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때에 따라서는 10억 이상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도입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감 대리 발급 사실 통보제가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공직 생활에서 큰 보람입니다. 네. 네. 영양군의 뭐 민원 행정에 또 향후에 우리는 좀 이런 거 준비하고 있다 영양군. 아 우리 영양군은 그 자연 자원밖에 없습니다. 특히 86%가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전형적인 산간지대입니다. 그래서 농업발전, 그 농업발전과 생태관광 그 자원화하는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양고추가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영양고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영양고추 들판 홍보를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대기업 같은 데서 뭐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CJ 뭐 이런 데서 그냥 우리 양양군에 그냥 고추를 싹 사가버린다던가 내가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영양군에는 영양고추 유통공사가 지방 공기업으로 우리가 지금 설립을 돼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홍고추 수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고추를 최고 가격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킬로그램 홍고추 킬로그램당 종전에는 그 장려금을 100원 지원하고 2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민들은 들판에서 고추를 다 가지고 선별만 해놓으면 그때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통공사가 고추를 싣고 유통공사 싣고 와서 그 개근을 이렇게 무게를 달고 네. 그다음 등급을 매기고 그다음 바로 그 우리 생산 공정에 투입되면은 바로 돈이 입금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CJ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CJ가 아니고 이제 예 우리가 네. 영양군의 고추 건고추를 건고추로 매년 200톤 이상을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뭐 대상이라든지 종갓집이라든지 풀무원 이 네 군데 우리 그 김치 메이커 네 군데가 영양고추를 우리가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고추를 좀 연양고추를 사려면 네네. 어디서 사는 건가요? 방법은 이제 유통공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한 9월 초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핫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울 시민들이 정말 그 고추 축제를 하면은 사람이 완전 인산인해를 했습니다. 네. 부름대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대한민국의 그 농산물 축제 중에서는 매출이 가장 많습니다. 한 60억 정도. 와! 네, 저도 샀어요. 그렇습니까? 고추 좋죠? 네. 네. 특히 우리 연양군의 비전을 네. 우리 국민들이 좀
기대할 수 있도록 말씀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 영양은 그 청정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특히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그 자작나무 숲이 우리 영양군에 위치하고 있고요. 생태 경관 자원들이 많이 좋습니다. 우리 영양군은 공기 맑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초미세먼지가 거의 안 잡히는 곳이 우리 영양입니다. 정말 공기 바람은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올여름에 네. 영양군에 와서 한 네. 3박 4일, 4박 5일 네네. 좀 이렇게 휴가 오면 굉장히 좋겠네요. 좋죠. 4, 5일만 머물러도 생명이 한 석 달 정도 더 살 수 있습니다. 공기 하나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를 자랑하는 초미세먼지 제로에 도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예.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군수님의 마음과 또 우리 공직자의 마음 우리가 함께 잘 하시자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영양은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슬기롭게 극복해서 지난해는 국년 농사를 이루었고요. 또 지금 한참 영농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112명이 우리 영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농촌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우리 농촌 여건을 빨리 극복해서 잘 사는 영양군, 행복한 영양군 만드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과 우리 공직자 함께해서 정말 잘 사는 동네 우리 영양 만드는데 함께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